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쪄 도깨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집에 혼자 있기 좀 뭐해서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은 소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네요. 혼자 캠핑을 가서 맛있는 소고기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우와, 오오오. 야. 우와. 야. 장난 아니다. 자, 여러분들 저 혼자 밥 먹을 곳에 도착을 했고요. 뻥 뚫린 공간에 정말 혼자 있기 굉장히 좋네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맙소사.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꼭 불판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불판을 안 가져왔어요. 어쩔 수 없이 돌덩이 하나를 주워서 거기다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뭐 깨끗한 곳에 구워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캠핑의 묘미랄까? 예, 재밌습니다. 아, 여기 괜찮은 돌이 하나 있네요. 아, 좀 지저분한데 그냥 물로 대충 씻겨서 구워 먹을게요. 와, 손 시려. 와, 물티슈로나마 그나마 대충 해서 먹어야겠습니다. 딱 먹을 부분만 깨끗하게 닦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기 뒤에 여기 뭐라 그러지? 범퍼인가 이게? 아무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조리를 할 거고요. 네, 햇반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밥도 같이 먹으려고 햇반 준비했고, 여기 소고기 부채살이네요. 네, 수입산 고기인데 소고기 부채살,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소고기 부채살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일단 먼저 햇반을 조리하겠습니다. 조리를 물을 부어가지고 햇반을 먼저 해줄게요. 햇반은 요정도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을 다 덮어놓고 바로 여기다가 돌을 올려서 달궈주겠습니다. 돌이 잘 달궈지면 바로 이 고기를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궈졌나? 일단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이게 잘 돌판이 잘 안 달궈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구워 먹겠습니다. 돌판을 처음에 한번 뒤집었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다. 여기를, 야, 이게 소고기가 맛깔나게 생겼네요. 잘 구워줘라. 익는다. 그래도 이거 익는다. 고기가 익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천천히 기다려 줄게요. 야, 그래도 익는다. 15분 정도 익혔는데, 야, 맛있는 지금 소고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와. 와, 잘 안 익었네, 아직 중간에는. 고기가 있는 동안 저는 지금 소금장을 만들게요. 여기 은박지를 이용해서 여기 좀 일회용 간이 접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참기름이랑 소금 부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네, 소금장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눈도 오고, 와, 진짜 영화 같네요. 이야. 야, 고기가 아주 미디움 스타일로 잘 구워졌네요. 와, 이제 햇반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햇반도 아주 잘 됐고,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이 고기를 칼로 썰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너무 질겨서 못 먹을 것 같고, 칼로 조금 썰어주겠습니다. 야, 칼이 잘 되네요. 칼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썰어야 돼요. 우와, 죽인다. 와, 끝내준다.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구워졌네요. 오, 추워서 장갑을 껴야 돼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 보세요. 제가 만든 기름장에 쫙 찍어서 와, 굉장히 맛있다. 진짜 굉장히 맛있네요. 와, 약한 불에 오래 구워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야, 밥 한 공기 뚝딱인데? 야. 진짜 맛있다. 와.
와, 굉장히 맛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들 캠핑 나와서 밖에서 고기 먹는 거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 굉장히 맛있다, 진짜. 진짜 굉장히 맛있었고요. 와, 진짜 끝내줬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쿄!